범죄자가 하늘을 나는 첫 인류? 공중에 띄우는 물건을 기구라고 하는데요. 기구에 인간이 타기까지 양, 닭, 오리 등 여러 동물을 태워 실험했다고 해요. 그 다음으로 인간이 기구에 타는 차례가 되었습니다. 인간을 기구에 태우는 실험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형수를 태우려 했다고 합니다. 그때 로지에르라는 젊은 의사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 첫 실험을 범죄자 따위에게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자신이 실험에 참여했고 프랑스 육군 장교 로랑 다들랑드가 동참했습니다. 결과는 둘 다 무사히 착지했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영광을 누린 첫 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. 목숨을 걸고서라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려는 거룩한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.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.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.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.